네, 이 배우들이 이렇게 몸값이 상승할수록 이제 옷값이 비싸지고 이제 비싸지는데 옷값은 비싸지는데 사람 질이 자꾸 저질로 변해가는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믿음이 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경제구역에서 베를린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my name is Yusute. I appear by a professor. 안녕하세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덴버 역할을 맡은 배우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리우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거죠? 예. 뭐냐고, 너?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아주 큰 건인데 당신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나한테 강도짓을 하자고?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도쿄가 첫 번째로 픽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케이퍼 스타일의 그 영화나 뭐 드라마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소재예요. 많이 봐왔고 즐겨봤던 소재이긴 한데 그냥 그 스페인 드라마에서 봤을 때 뜨거움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뜨거움은 자유함이었어요. 자유함. 교수를 실행시켜 줄수 있는 사람은 뭐 많죠. 뭐 덴버도 막 파워풀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도쿄라는 여성을 픽업을 먼저 했을까 생각하면 그 뜨거움을 실행을 해줄 수 있는 자유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푼돈을 훔친 강도는 쫓기다 죽거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훔친 강도는 세상을 바꾸고 영웅이 되기도 하거든. 이 종이의 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그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 그래서 이 종이의 집이 B급 자유라고 할수 있죠. B급 자유. 그래서 종이의 집이 시위에서 달리 얼굴을 하고 다들 시위를 하게 되고 다 들고 일어나고 그 뜨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었던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훔쳐야 세상이 바뀌는데? 4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이제부터 나이 불문, 출신 불문, 반말로 소통할 거야. 호칭은 이름 대신 별명을 정하도록 할게. 아니, 이름은 그렇다 치고 반말? 아니, 와, 굳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게 안전할 테니까. 자, 그럼 도시 이름은 어떨까? 각자 큰돈 벌면 살고 싶은 곳이어도 좋고 발음이 마음에 드는 곳이어도 좋으니까 내키는 대로 하나씩 골라봐. 한꺼번에 다 찍었어요. 맞아요. 처음 모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했는데 리우가 굉장히 열정적인 삼바를 쳤었죠. 삼바! 그 사실 드라마 안에서는 짤막하게 나가요. 캐릭터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리우가 좀 뒤늦게 합류해서 굉장히 더 어색한, 혼자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리우라고 자기소개를 이제 이름을 정하고 그 장면에서 자기는 브라질 삼바가 좋아서 뭐, 리우 할 거야 하면서 간단하게 삼바를 추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현장이 조금은 되게 좀 유해졌어요. 막 박수 우리 다 치고, 같이 박수 쳐줘. 와! 정말 여기 크루들, 여기 배우들, 크루들, 뭐, 제작진들, 정말 거의 한 200명 모였을까? 200명? 그렇죠. 예, 무슨 공연하는 줄 알았어, 공연. 정말. 이제 유지태 선배님은 제가 십몇 년 전에 선배님 아역으로 제가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선배님을 뵀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영화에. 황진이라는 영화 때 그때 아역으로 등장해 주셨어요. 근데 네, 뭐 저하고 거의 경력이 비슷할걸요. 그래서 후배라고 하기가 참 민망한. 그리고 그게 막그 연기력도 상당하고. 스태프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오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TMI가 좀 많은데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아무튼 현우가 진짜 주변 스태프들한테 특히 여성 스태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모의 여배우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정말 너무 사랑, 진짜 너무 이뻤어요. 현우가 너무 이뻤고 연기도 잘했고 진짜 아, 저 친구는 한류 배우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제작 발표회를 봤더니 정말 한류 배우의 모든 요소를 다 갖췄더만요. 말도 잘하고 말도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하면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중예집이 나오면 예, 정말 엄청난 휴즈 the biggest 예, 진짜 지상 최대 인기를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 너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무슨 이렇게 뭐 교무실에서 얘기 듣는 학생처럼 왜 자꾸 들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경력은 나랑 비슷하다니까 진짜. 네. 학점 때문에 저 학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지훈 씨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난 20대 중반 정도 봤는데 지금 나이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지금도 진짜 제가 한번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저 상체를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야 저거는 정말 말 근육 야 이게 정말 오바 오바 담당이야 나 오바 담당. 아, 형이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나? 술 드시고 온 거 아니죠?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펌프지. 그러니까 아, 오늘 에너지가 진짜 거의 만땅 채우신 네.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마지막 인터뷰라서 지금 아, 모든 에너지를 막 쏟으시는 아, 뭐 그렇진 않고 이게 지금 아무튼 내 몫인 것 같아요. 일동 주목. 지금부터 나를 중심으로 북조선 출신은 오른쪽, 남조선 출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실시. 이게 이제 그 스페인의 교수는 그냥 프리덤이었는데 이게 이제 남북 통일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셜리즘하고 김일성주의하고는 좀 다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냥 일단은 우리가 본 거는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대본은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상황과 뭐 여러 가지 그냥 정서, 문화 이런 게 다 변해있기 때문에 대본의 자체를 그냥 집중해서 봐도 약간 원작과 다른 느낌의 그냥 한국의 덴버, 한국의 베를린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같이 연기를 해보니까 느낌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기의 캐릭터를 한국의 리우, 한국의 교수 이렇게 자기만의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케미가 생기니까 그런 게 원작과 좀 차별화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매력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자 처형하라. 어? 뭐라고? 아이고, 농담도 참. 본보기를 보여야지. 야, 교수가 말한 건 어쩌고. 그건 리상이고 이게 현실이야!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공포야. 저는 개인적으로 베를린이 연기할 때는 약간 정말 관객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그 라이브 연기를 즐기는 느낌으로 집중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기할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흡입력이 엄청난 이 본인의 집중에서 나오는 몰입감과 흡입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훔쳐봤죠. 모니터 뒤에서 베를린 연기할 때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아씨 존나 잘한 이 친구 연기할 때 저는 뒤에서 서로 이렇게 그런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물론 씬마다 이제 배우분들이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하지만 텐션감이 높은 장면들이 그런 감정들을 다루는 씬에서는 이제 혜수 형은 그때가 저는 사실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거 막 우실 때 그 형의 이 에너지가 엄청났잖아요. 그 인질분들이 다 같이 형 연기 끝났을 때 막 다 같이 막 박수 쳤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 순간들이 혜수 형뿐만 아니고 다른 배우분들, 선배님들도 다 약간 그냥 현장에 있는 연기자들도 다 관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연기력이 아주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는. 근데 그때는 거기 사실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배우들이 있다는 건 연기할 수 있는 배우로서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 모든 강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거기에 나오는 인질분들 또한 굉장히 이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훈련되어 있었던 배우들이셨거든요. 드로 알론소 선배님께서 해주신 그 배역을 우리가
저는 따라갈 생각보다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저는 이제 한국 버전에 있는 베를린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작가님과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좀 또 다른 점일 수 있고 또 다른 매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연기를 다 받아주시니까 상대방들이 연기를 하기에 좀 편안한 감정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맞아요. 워낙 훌륭한 배우님들이셨고 그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도 위험한 건 너야 베를린 인재를 처형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동료들끼리 감시까지 하게 해. 동료들한테 총격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안 해. 그 베를린과 도쿄의 가치관 차이가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가갈 때 저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방향성이 있고 어떤 피해를 주면서 공포나 여러 인질의 통제를 하는데 도쿄의 개념은 저와 이제 상반되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싸우게 되죠. 근데 도쿄가 내래 현장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데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베를린은 교수의 지시를 무시하고 인질들끼리 분열을 조장했어. 그러다 아무도 죽여선 안 된다는 금기까지 깨버렸고 이대로 두면 결국 교수의 계획은 제가 될 거야. 대본 안에서 내용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봐도 서로가 이게 악당이나 뭐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그 대본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싸울 때나 그 캐릭터끼리 부딪히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종서라는 배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감이 있어요. 연기할 때 그 영혼의 깨끗함. 정말 감정 표현이라든지 표현해내는 그 순간순간에 그게 있어서 북에서 하고 놀던 짓거리 여기서 하고 노니까 재밌니? 그저 가벼운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우리 사이처럼 저 또한 그 순간 긴장이 됐었고 그런 걸 느꼈죠. 근데 그 시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랑 리우는 현장에서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각자의 이제 대본을 가지고 각자 연기를 준비해 와서 리허설만 해도 사실 바로 그런 심각한 텐션이 생겨나니까 그냥 그런 게 프로의 모습이고 사람마다 이제 좀 그런 촬영을 하고 또 이 카메라가 꺼졌을 때는 또 풀어지고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현장 배우들은 그 씬의 무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뭐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좋지만 베를린과 덴버로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카메라가 돌든 안 돌든 약간 그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날만큼은 아 여기는 뭐 거의 그냥 합일체였어요. 합일체 너무 즐겁게들 너무 재밌게들 다 찍었어요. 교수님 네. 왜 그때 계신 척하세요? 없었으면서 없었지만 우리가 내가 또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놨었지 그때 우리가 아니 그 영혼의 CCTV가 있죠 저는 그래서 교수님 나 또한 네 헤드쿼터에서 우리 2인극을 열심히 해왔던 그 기억이 하루에 40신, 60신을 소화했던 그 기억이 그래 예 궁지에 몰린 인간이 무슨 짓이든 못하겠어. 하지만 그건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이제 작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합을 더 맞추고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헤드쿼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촬영을 이제 다 몰아주지 않으면 뭐 1년 동안 찍어도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좀 리허설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조금은 연극처럼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호흡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감독님이 그걸 좀 받아주셔가지고 테크니컬 리허설도 좀 했었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 어느 경기도 어느 공간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생활을 했죠. 저희는 이제 조폐국을 털어야 되는 그 세트장 안에서 몇 개월에 한 두세 개의 계절을 지나면서 배우들과 함께 했는데 제 핸드폰에 있는 많은 사진들은 조폐국에 앉아 있는 일렬의 이 배우들끼리 이렇게 쭉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대본 보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고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랑 그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낸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꿈 같고 이 자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앙상블상 주세요.
한국판이 아니라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